예, 반갑습니다.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홍익인간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원음 방송에서 민족 종교 협의회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아는데 원음 방송에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촬영한 게 오늘 7시인가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 또 강의도 잡혀 있고 TV 촬영도 해놓은 게 오늘 7시쯤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홍익인간에 대해서 또 앞에 강사님이 열변을 토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는 홍익인간에 대한 이 관점은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인류의 해법으로 제시할 만한 보편적인 최고의 휴머니즘의 가르침이다. 이런 관점에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BTS나 이제 한국 한류 스타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K문화, K-POP 등 다양한 K를 앞에 붙여가지고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근데 K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이 K문화의 핵심은 뭐다? 홍익인간이다. 예, 요 얘기를 좀 서두하고 싶습니다. 이 제가 좀 자료를 나눠드리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보면요. 이 구절도 또 BTS가 인용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또 많은 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음미해 봐야 될 말 같은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요거 적어보면서 갈까요? 인의가 부족하고 인과 의가 빨리 쓰려다가 인과 의가 부족하고 김구 선생님의 말씀 안에 아주 홍익인간의 핵심이 다 들어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홍익인간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될지도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안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과 의가 부족하고 인은 사랑이죠. 의는 정입니다. 음과 양이에요. 사랑과 정의. 요게 만나야 홍익인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과 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불교죠. 사랑이 부족하고 기독교죠. 지금 짧은 글 안에 유교, 불교, 기독교의 최고의 도덕률이자 휴머니즘을 다 제시한 겁니다. 사랑, 인과의, 자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인류가 불행하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이런 최고의 휴머니즘, 보편적 도덕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요. 이게 해방전국에서 나온 글인데 이 글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또 맛이 다른지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걸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런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길 바란다. 근원이 되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의, 자비, 사랑을 얘기했지만 지금 끝에 가서 나오겠지만 김구 선생님께서는 홍익인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이 있다.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 말한 저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알고 예전부터 추구해왔다. 그래서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이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인류가 불행한데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으로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근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랑, 자비, 인의의 핵심인 홍익인간 문화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전 세계로 나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한국처럼만 하자. 홍익인간 제세이하는 한국처럼만 하자. 이게 목표죠. 목표가 되고 꼭 저 나라처럼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 모범이 되기를. 한국만 따라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홍익인간은. 사랑과 자비, 쉽게 말하면 사랑과 자비, 인과 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 민족한테서 배워갈 수 있게 하자.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그 문화운동이 여기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실현되길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론까지 제시하셨죠. 홍익인간이 그 최고의 이상이다. 즉 사랑, 인의, 자비를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휴머니즘이 인간의 가장 본질을 노래한 그 이념이 우리 민족한테는 홍익인간으로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문화 수준을 끌어올려보자. 우리 민족은 대단한 게요. 가장 어렵게 살 때, 힘들 때 전 세계의 구원을 외칩니다. 꼭 대단한 민족입니다. 천도교에서 주도했던 3.1운동, 3.1운동 독립선언서만 보셔도요. 전 세계를 양식으로 구원하자는 큰 이념이 있습니다. 정말 제일 어렵게 사는 양반들이 제일 통 큰 소리를 하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애초에 통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김구 선생님 이런 가르침, 3.1 독립선언서의 가르침 다 하나로 통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홍익인간 이념을 품고 양심 문화를 배양해왔다. 요걸 가지고 전 세계를 가르치자, 인도하자, 전 세계의 모범이 되자. 이제 갓 해방된 나라에서 아니면 식민지 아래 있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이념을 외쳤는데 지금 우리는 더 해야겠죠. 지금 우리는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지금 K문화로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이 문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문화를 보급하지만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철학 문화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목표요, 모범이요, 근원인지 요걸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홍익인간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문화가 앞으로 세계로 나갈 때 정말 수준 높은 철학을 갖춘 문화로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또 전 세계 인류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이루자 하는 차원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거론했고요. 앞에서 또 많은 또 홍익인간에 대한 말씀 들으신 것 같습니다만 홍익인간 그러면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할 게 홍익인간의 주인공은 사실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이죠. 환웅이 삼국유사에 근거해 볼 때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다. 넓게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해가지고 내려오신 게 지금 이 땅이죠.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의 정신의 근원은 환웅이다. 계승한 게 단군이다. 계승자가 단군이다. 그래서 지금 그 환웅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우리가 홍익인간 이념이 가진 큰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제가 근거로 하는 건 어느 학자분이나 삼국유사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에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기에 아주 좋은 게 사실은 삼국유사예요. 또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국유사에 환웅이 내려오셔서 뭘 하죠? 신시. 신시는 지금 도시시자를 썼는데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뭐에 해당될까요? 신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오셔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를 열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마다들, 자녀 중에서도 마다들로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가셨죠. 재림해서 꼭 이루자. 근데 우리 민족 신화는 우리의 역사를 담은 신화입니다. 그냥 맹랑하다는 의미의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를 재료로 한 이 신화에서는 삼국유사는 신화를 다룬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화라는 게 뭐 뻥이야, 구라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를 소재로 해서 신화화한 이 내용 작품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신시를 열어버렸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신시를 열어버린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때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즉 곰을 사람 만들어서 자 이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봅니다. 뭐냐 금수 수준의 문명이었다는 겁니다. 곰과 호랑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곰 호랑이로 대표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수준이 뭐였다? 금수 수준이었다.
금수 수준이라는 건 뭘까요? 금수와 인간의 차이는 뭘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금수와 인간의 차이는 아주 작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그 작은 거를 보존하면 군자가 되고 무시하면 소인배가 돼요.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뭐냐? 홍익인간입니다. 자, 욕심은 절대로 홍익인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롭게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양심이라야 넓게, 크게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외친 겁니다. 환웅께서 오셔서 외쳤습니다. 금수 수준의, 곰, 호랑이 수준의 인류들에게 외쳤습니다. 널리, 넓게,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해라. 왜? 금수 수준이라는 건 욕심 충만한 욕심 문명의 존재들이죠. 욕심은 뭐냐? 나의 행복, 나의 욕망의 충족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널리 인간을 좀 챙겨라, 남도 챙겨라, 나와 남을 모두 챙겨라. 이거는 양심의 발로입니다. 양심의 발로가 아니고는 홍익인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홍익인간 그러면 함께 떠올리셔야 할 단어는 양심입니다. 욕심 문명을 대표하는 곰과 호랑이, 양심 문명을 대표하는 환웅. 그래서 환웅이 내려오셔서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 될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도 그때 환웅이 내려오셨을 때의 상황과 다를까요?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천지에 지금 금수가 창궐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홍익인간 이념을 뭘 외쳐야 될까요? 정치 모토 같은데,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저는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같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건요, 사람 하기에 따라 천지도 휘청한다. 천지 만물도 휘청한다. 그러니까 왜 홍익 인간에서 이런 말씀 하는 경우 있어요? 불교 쪽에서. 왜 홍익 인간이라고 합니까? 홍익 중생이라고 그랬지. 너무 인간에게만 초점을 둔다는 게 좀 좁은 철학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문제다. 인간만 올바르게 되면 천지 만물이 다 제자리 찾는다. 이게 대학 중용에 나온 핵심 가르침입니다. 유교의 핵심도요. 인간만 정신 차리면 천지 만물이 다 제자리 찾는다. 인간이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꿰뚫어 본 환웅이 외친 겁니다.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올바른 길을 찾으면 천지도 제자리를 찾고, 중용에 나온 말입니다. 천지도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길러진다. 인간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에 반대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뭐 바이러스입니다. 지구의 뭐 기생충입니다. 인간이 없어져야 지구가 삽니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천지 만물 중에서 제일 귀하다. 그래서 홍익 인간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정신 차리게 해야만 우주가 사니까. 그만큼 인간은 신성한 영물이니까. 그래서 홍익 인간에 초점을 두고 환웅께서 곰, 호랑이에게 기회를 줘서, 자, 곰은 사람이 됐죠. 또 어떤 기록에는요, 호랑이도 사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해오는 얘기. 웅녀, 호녀 뭐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곰과 호랑이를 가지고 생각할 만한 건요, 자, 기독교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때 뭘 하신다고 돼 있냐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돼 있습니다.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지옥 가요. 양은 천국 가고. 신기하게 우리 민족은 기독교보다 훨씬 이전에 곰과 호랑이로 대표했습니다. 인간의 이 중생의 모습을 곰과 호랑이로. 그래서 곰은 사람 되고 호랑이는 사람 못 됐다. 근데 호랑이를 천시한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는 욕심 문명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도 있더라 하는 게 핵심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 아닐까요? 다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염소들은 지옥 가고 양은 천국 간다고 할까요? 분명히 욕심 편 드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심 편 드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양심 51%, 100%를 주장하고 싶지만 양심이 헤게모니를 치는 세상이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세상이다. 다 양심하면 좋겠지만, 모두 홍익인간 하면 좋겠지만, 홍익인간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는 세상, 51% 이상의 힘을 잡는 세상이
신식, 하느님 나라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 신화에도 분명히 호랑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반발하는 세력도 있더라. 그런데 환웅의 가르침을 따라 진짜 인간을 위하는 존재들도 나오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상국유사에서 배울 수 있고, 나아가서 홍익인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환웅이 신시를 열고 뭘 하셨느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 일이 있어요. 요 안에 우리가 또 홍익인간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정치의 문제, 어떻게 행정 시스템을 짤 거냐, 그리고 어떻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법과 제도로 처벌할 거냐, 아픈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리고 중요한 선과 악, 홍익인간에 맞는 삶과 언행과 홍익인간에 어긋난 언행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선악의 판단 문제, 요 다섯 가지 안에 인류의 삶이 다 들어있죠. 지금이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먹고 아픈 거 고치고, 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정치 제도를 굴리고, 그리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한테 자명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윤리 문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로움을 주려고 하신 게 홍익 인간이었다는 것을 상국유사 그 짧은 글귀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긴 글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아는 짧은 글 안에 홍익 인간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얘기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어야 전 세계인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면 충분하다. 다른 복잡한 뭐 논리를 들 필요도 없다. 근거를 들 필요 없다. 이게, 그리고 이게 양심이다. 요 한마디 꼭 하자 이겁니다. 양심이다. 그래서 과연 홍익인간 이념이 뭘까를 좀 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인간이 뭘까요? 인간. 인간. 사람. 요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사람이니 서로 기대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못 산다. 좀 기대 있는 사람, 우리는 서로 기대야 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이다. 자, 근데 사이간자까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는 혼자만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라 하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의 그 공간 가치, 그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이입니다. 사이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이 세 개의 사이에서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시간. 태어나자마자 과거, 현재, 미래의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 공간, 동서남북의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바로 옆이 생기고 앞뒤가 생기고 위아래가 생깁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뭘까요? 사람의 사이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딱 태어나니까 내 앞사람, 내 뒷사람,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옆사람이 나옵니다. 자, 동양에서 인간관계의 최고 요결이라고 하는 게 오륜이거든요. 오륜. 그럼 오륜도 한번 봐보십시오. 오륜도. 윗사람, 군신유의, 윗사람, 상하관계 잘 알아. 윗사람, 아랫사람, 부자유친, 내 앞사람, 뒷사람, 내 앞에 계신 부모님, 내 뒤에 올 내 자손, 부모유신이니 부부유별이니 하는 거는, 부부유별이니 하는 건 내 동료들입니다. 좌우, 나랑 함께 이 길을 걷고 살아가는 내 동료들. 자,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홍익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전후 상하 좌우의 인간관계를 총칭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건요,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이 관계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홍익인간입니다. 관계 전체를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핵심 가르침이 정말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항상 이 중원 땅에선 도가 펼쳐지지 않으니 나 뗏목 타고 바다 건너 가고 싶다 한 데가 어디냐면요, 구이 땅에 가고 싶다, 고조선입니다. 공자님이 가장 그 모델로 삼은 문명이 뭐냐, 동이 문명이었어요. 근데 이 동이 문명이 뭐냐 가지고 말은 맞지만 저희는 알죠. 홍익인간 문명입니다. 홍익인간 문명을요, 공자님이 가장 열심히 구현하려고 해서 나온 가치가 인과 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자,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학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담은 대학에 뭐라고 나오냐? 아랫사람한테 내가 당해서 싫었던 걸로 윗사람한테 하지 마라.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아랫사람한테 하지 마라. 너무 지당한데 이게 다인 거 아시죠? 뭔가 아시죠? 감각적으로. 저거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지 마라. 상대방한테.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거 그거 해줘라.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풀어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좋을 것 같은 거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것 같은 거 하지 마라. 자, 이거를요 장황하게 써놨어요. 대학책에. 예전 조선 선비들이 제일 처음 공부하는 게 대학인데 거기 홍익인간의 요결이 자세히 써 있어요. 앞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로 뒷사람한테 하지 마라. 자식한테 당해서 싫었던 일로 부모한테 하지 마라. 부모한테 받아서 싫었던 걸로 자식한테 하지 마라. 즉 인간은 뭐냐? 타고나기를 본래 양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언어 능력은 갖추고 있죠. 개발을 해야 말을 잘하지만 언어 능력은 있습니다. 양심 능력은 있습니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양심 능력은 있어요. 원래 잘한다는 게 아니라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감이 딱 옵니다. 저 직장생활 가서 직장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아요. 밑에 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거 위에 사람한테 하지 말면 되고요. 위에서 당해서 싫었던 거 밑에다가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도 당해봤더니 싫더라. 너한테도 안 해야겠다. 요 사람이 이제 군자요. 이 홍익인간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구현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죠? 제 선생님이, 저의 선생님이 대종교 예전에 총정교 한 10년 하신 봉우 권태원 선생님이시거든요. 봉우 권태원 선생님이 개천절 특집으로 나가셔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뭡니까? 하니까 대종교 제일 어르신이 홍익인간은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처럼. Y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X 플러스 뭐 이런 것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내가 받아서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 하지 않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이게 다라고요. 왜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풍성해지게 돼 있고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하게 가족들도 나랑 대화를 안 합니다. 이거 어기면 귀신같이. 누구나 양심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홍익인간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제가요, 그 꼬맹이들 이렇게 세네 살들끼리 싸우는 걸 봤는데 다 알아요.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언니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언니가 그러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자, 뭘 알아서 언니의 도리까지 알까요? 인간관계의 도리를 알려면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그거 뭐 이렇게 사탕 빨고 있는데 한번 뺏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 아버지가 돼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나도 네 걸 안 뺏었는데 왜 넌 내 걸 뺐느냐. 그럼 이 안에 도덕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유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류가 이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아까 김구 선생 말씀도 뭘까요? 이걸 안 해가지고 힘든데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군사력을 더 키워야 전쟁이 사라질까? 핵을 만들어야 사라질까? 돈을 더 벌어야 사라질까? 아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해서 문제다. 그 도리가 뭐냐? 그 도리가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거 해주고 먼저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어할 거 하지 말자. 자 보세요. 인의의 대표가 공자님이신데 논어의 제일 논어 여러분 지금 제 얘기만 들으시면 논어 안 읽어도 한 권을 다 씹어 드시는 게 됩니다. 논어에서 한 글자만 강조해요. 논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제일 머리 좋은 자공이란 제자가 요즘 태어났으면 완전 뭐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공자님 그 학단의 그 비용을 다 자공이 됐어요. 머리가 아주 컴퓨터여가지고. 자공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공자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죠. 너무 머리만 앞세우지 마라. 그런데 이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어요. 머리가 좋습니다. 공자님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한마디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힘쓰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공자님이 평생 추구한 가치가 나오겠죠.
공자님이 서 그럽니다. 서. 요걸 흔히 용서할 서자로 아시는데 인자할 서자입니다. 자, 마음은 마음인데 똑같은 마음. 똑같다는 건 뭐냐? 나와 남이 똑같은 마음. 나와 남을 똑같이 보는 마음. 서 하나만 했다. 서 그럽니다. 공자님이 서 하나만 했다. 또 그 증자란 제자를 통해 밝혀진 얘기가 있어요. 내 도는 일이관지. 일이관지란 말 아시죠? 오도 일이관지 그럽니다. 논어에서. 내 도는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셔버려요. 그럼 제자들이 뭐야? 그 하나가 뭔데? 그러니까 증자한테 물어봤어요. 증자가 그 학문을 이은 제자니까 증자한테 보니까 증자가 충서 그럽니다. 근데 요거를 충과 서라고 많이 이해하기도 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충서는 절대 충과 서가 아니다. 충은 충심으로 서를 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 맹자에 가면요. 맹자가 서를 뭐라고 강조하냐면 강서. 아주 힘써서 서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강서. 나는 강서했다. 서만 잘하려고 노력했다. 공자님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만 하려고 했어. 서가 뭐냐? 이걸 하나로 풀어줍니다. 서가 뭐냐? 논어에 나옵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내가 원치 않는 건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요거 어기시면요. 아무튼 이상하게 외로워집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가족들이 나랑 대화를 안 합니다. 왜?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남 싫어할 것만 하거든요. 테레비 재밌게 보고 있으면 채널 돌리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신은 좋느냐? 그러면 싫죠. 근데 나는 좋거든. 자, 여기 지금 홍익 인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던 홍익 인간의 구현자가 되느냐, 즉 곰이 되느냐, 호랑이가 되느냐는 여기서 결정된다. 곰이 돼가지고 사람이 될 것인가, 즉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웅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웅녀가 돼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자, 사람이 될 거냐, 계속 금수로 남을 거냐는 여기서 결정된다. 이게 모든 동서양 철학자들, 동서양 성인들의 핵심이라는 게, 자, 방금 공자님이 결국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 게 본인이 평생 추구한 게 뭐냐? 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겠다. 그걸 대학에서 풀어놓은 게 전후 좌우 상하의 인간관계로 풀어놨습니다. 그게 홍익 인간을 풀어놓은 거예요. 요 얘기를 저희 선생님인 권태훈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생전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자비. 불교의 자비는 뭘까요? 법구경에 나옵니다. 남이 아무도 고통받는 걸 원하는 생명체는 없으니까 남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가 자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뭘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해줘라. 끝이다. 자,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최고의 요결은 이미 나왔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여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자. 좀 더 풀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거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거 미리 해주자. 이것도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내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상대방한테 담배를 사줘야지. 이건 뭐가 잘못했죠. 왜? 상대방 입장에서 원치 않은 걸 받았잖아요. 홍익 인간이 아니죠.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결국 마음이 하나니까요. 내 마음을 잘 관찰해보면 상대방 마음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을 구현할 수가 있다. 홍익 인간은 실천할 수가 있다. 결국 환웅도 이 땅에 오셔서 금수같이 살고 있는 인류지만 그 사람들을 둘러보지 않았으니까 남을 나처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고 나쁜 거 주기 싫으니까 오셔가지고 불어 하느님 나라를 열고 사람들에게 도와주신 거겠죠. 그게 지금 인류한테 제일 필요하다. 김구 선생은 정확히 그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K-문화의 세계적인 확장에서 단순히 기뻐하고 말 게 아니라 거기다 우리는 뭘 담을 건가? 뭘 담을 건가? 결국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만이 모든 지구촌 인류를 살맛나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살맛나야 천지도 만물도 제자리 찾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그 공자님의 그 서를 또 이 서는요 실천법이고요. 공자님의 최고 가치는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인.
인을요, 각골문을 보시면 인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사람에다가 요거 선 있죠? 요거 길이가 똑같습니다. 각골문을 보면. 수학의 이퀄 표시랑 똑같아요. 인은 뭐라고요? 한문에서 인은요, 남이에요. 나가 나고. 즉, 인은 뭐예요? 남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생각해라가 인입니다. 수학의 이퀄 표시예요. 남하고 똑같이 해결해. 지금은 여기 두 이자가 돼버렸죠. 위아래 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해서에 오면 각골문에서는 똑같다. 나하고 남을 둘러보지 마라. 서도 결국 뭡니까? 나와 남을 똑같이 보는 마음. 그래서 이 인을 가지고 홍익인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하나 더 도와주고 싶은 게 홍익인간을 실천할 때 지금 방금 그 나온 말이 다 아니냐?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고 받고 싶은 거 해주고 원치 않은 거 안 해주면 다 아니냐? 맞는데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실천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단군,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홍익인간 이념을 받아서 살아왔는데 구체적으로는요, 또 통일신라를 지날 때는 불교의 자비로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내면에서 추구한 건 그걸 자비로 또 추구한 거예요. 자비. 왜? 같은 얘기니까 결국은. 자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을 추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홍익인간을 추구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 믿지 않았느냐? 불교의 자비가 홍익인간 이념이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유교의 인이 홍익인간 이념이었다.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을 열 때 정도전 선생이 인을 최고 강령으로 해서 만약에 임금이 인을 지키면 왕위를 보존할 것이고 인을 어기면 백성들한테 엎어질 것이다. 즉 임금이 인을 한다는 게 뭐죠? 자, 정치의 도리도 홍익인간에 다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나처럼 생각해서 내가 국민이라면 원할 거를 해주고 내가 국민이라면 싫겠다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은 반대로 하죠. 내가 국민이라면 싫을 거를 악착같이 합니다. 내가 국민이라면 좋겠다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왜? 나한테 손해거든. 자, 그게 그러면 곰한테 정치를 맡긴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곰 호랑이한테 사람 되기 전에 뭐 언제 사람 될 거냐? 우리 민족은, 우리 인류는 이게 금수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우리 민족은 뭐라고 불러하냐면 개벽이라고 불러요. 개벽, 천지 개벽입니다. 개천벽지라고 해서요. 정신문명, 하늘은 정신문명을 상징하고 물질은 몸뚱이, 땅은 물질문명을 상징합니다. 개천벽지를 줄여서 개벽 그럽니다. 개벽은 뭐냐? 동학에서 강조했던 개벽은 뭐냐? 정신문명과 물질명이 한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웅이 내려오셨을 때 벌써 보시면 삼국유사에 보면 물질명이 바뀝니다. 그때쯤에 이제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차원이. 거기에 발맞춰서 정신문명 홍익인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질명이 더 고도화됐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빠르게 온라인 문화가 그동안 개발은 되어왔지만 인류한테 퍼지지 못하던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더 빨리 퍼지게 됐습니다. 지금 진짜 천지가 뭔가 개벽한 느낌 드시죠? 물질문명이 개벽을 했는데 정신문명은 그러면 개벽을 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홍익인간이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전에 우리 민족에 있었던 그 위대한 개벽의 주인공인 환웅이 주장했던 개벽 철학이 뭐였다? 홍익인간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 그 보편적 가치 기독교, 불교, 유교 어디다 갖다 대도 결국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홍익인간을 주장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의 근원도, 모범도, 목표도 되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품을 수 있는 웅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 조선 선비들도 유교를 통해서 추구해온 가치는 결국 뭐였다? 홍익인간이에요. 그 홍익인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양심의 덕목이 있죠. 맹자가 강조했던. 자, 인의지 아시죠? 인. 인은 뭐였죠, 지금?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의는요? 의는요, 나자가 들어있죠. 나를 아름답게 하랍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라. 초점이 나한테 있어요. 의는 나를 더럽히지 말자. 나를 내가 죄짓기 하지 말자.
즉 의는 뭐에 가깝냐면요. 인과을을 나눠볼까요? 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가 의에 가깝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사랑은요.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자. 좀 감각이 다른 거 아시겠어요? 사랑은요.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고요. 정의는요. 어기면 바로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는 순간 바로 욕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면 해줄수록 칭찬을 받고 감동을 줄 수 있죠. 안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주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를 요 미묘한 감각으로 나눠보면 남이 포인트입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자. 나를 죄짓게 하지 말자. 인의, 음양의 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됩니다. 예, 예절과 지혜. 자, 보십시오. 지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적이다 아니다 판단만 하는 게 지혜고, 실제로 예절이라는 거는요, 인사라도 해야 예절입니다. 가서 몸으로 표현하라. 자, 예절은 표현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당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만 있는 상태는 뭘까요? 겨울. 정보만 있습니다. 판단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도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어도. 판단하고 있다가 언제 싹이 납니까? 봄에. 봄에는요, 잡초건 뭐건 다 잘 키워져요. 하늘이. 훈훈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훈훈한 게 봄이고요. 여름에는요, 만물이 요 씨앗 안에 있던 정보가 자기를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꽃피고 화려하게 무성해질 때가 여름입니다. 속에 있는 걸 표현해라, 양심. 그 다음에 정의는요, 열매 맺을 때입니다. 쭉정이는 쳐버리고 알곡만 열매 맺어라. 자, 요 추나추동의 감각을요, 이게 오행설인데 이 가운데 토라는 건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중심을 잡아주는 건 이 네 가지 덕목이 한결같이 굴러가게 잡아주는 겁니다. 인의지 신, 그래서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신뢰를 준다. 인의지를 한번 하고 말면 신뢰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추나추동이 매년 올 거라는 걸 알죠.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설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동이족한테서 나온 겁니다. 이 오행설을 가지고 양심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동이족이 하던 거다. 그래서 공자맹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의지를. 공자맹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춘추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인의지가 나옵니다. 정치가들 입에서도 인의지를 거론합니다. 이게 오행설에서 나온 겁니다. 오행설은 어디서 나왔느냐? 동이족한테서 나온. 즉 홍이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뭘 하나 또 얻는 거냐면요, 단순히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홍익인간 이념이 오행에 맞게 전해지던 전승을 유교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실제로 공자님이 인의지를 정한 건 아니라고, 그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어디서 나왔냐? 그럼 오행 따지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오행은 어디서 나왔냐? 동이족이다. 그래서 이 인의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가,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홍익인간을 실천할 때 요 네 가지를, 신은 성실함이니까 성실함 빼더라도 인의지 네 가지만이라도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홍익인간 양심의 실천은 완벽해진다. 그리고 더 자명해진다. 그리고 더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친구랑 싸웠어요. 홍익인간을 좀 하고 싶어요. 저 친구도 인간인데 내가 좀 이렇게 해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인. 저 친구의 마음을 한번 내 마음처럼 헤아려보는 거죠. 뭘 받고 싶을까?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의. 내가 저 친구한테 부당하게 한 건 없나? 저 친구의 마음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건 없나?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 양심 어긋난 짓 한 건 없나? 예. 혹시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말이 옳은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선 무례하게 표현된 건 없나? 여러분 같은 말도 무례하게 하면 싫습니다. 이게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이렇게, 그래 나도 힘들었어. 말 겸손하게요. 이해라는 건 겸손이죠. 아, 나도 너와 나한테 힘들었어. 그런 일 겪었을 때 힘들었어. 나는 이렇게 일을 했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 준 거라.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항상 알았대요. 그럴 줄 알았다. 너 일이 잘 안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이 자식아, 말 좀 들으라니까. 이러면 옳은 말을 할수록 더 미워요. 헛소리를 하면 차라리 저놈도 모르네 하겠지만 옳은 말을 할수록 더 싫어요, 상대방이. 이제 진짜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완전 인격적인 모욕과
거기다가 내가 막 무지까지 내가 인정해야 되니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맞는 말을 할 때 무례하게 하면 상대방을 훨씬 괴롭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홍익인간을 깨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니에이지를 들고 왔냐면 이거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 홍익인간에 문제가 있나. 진짜 남을 이롭게 하려면요, 남의 입장을 진짜 내 마음처럼 헤아려야 되고요, 남한테 부당한 양심에 부끄러운 짓 안 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표현이 겸손해야 되고요. 지 나의 판단에는 자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옳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보통 남한테요, 이게 옳은 거야 큰 소리 치고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엉터리인 경우 많습니다. 아, 그때 조금 말 세게 하지 말걸. 너무 자명했거든요, 그 순간에. 진짜 자명한지 한번 따져보는 거. 진짜 그게 옳은 거냐 따져보는 거. 요 이니에이지를만 지키면 홍익인간의 전사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니에이지를 말씀드리느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지금 서울시에는요, 사대문에 이니에이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쪽에 뭐가 있죠? 숭례문. 그럼 남대문을 생각할 때 예절을 지켜야지, 겸손해야지 생각해야 되고요. 봄에 해당되는 게, 해 뜨는 쪽이 봄에 해당됩니다. 해 지는 쪽이 지금 가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해 지는 쪽은 뭐죠? 돈의문, 정의를 돈독히 하라. 해 뜨는 쪽은요, 봄에 해당되니까, 계절로는 봄에 해당되죠. 훈훈한 봄 기운. 흥인지문, 사랑을 흥기시켜라. 흥인지문은 일부러 글자 하나 더 썼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그 갈지자가요, 나뭇잎이 막 그 싹이 나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흥인지문. 그 잎이 막 올라가서 가는 모습이 갈지자예요. 이렇게 예전 갓골문어는 이게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이 이렇게 위로 자란다 이런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싹이 위로 나는 모습으로도 해가지고 갈지자를 많이 씁니다. 흥인지문은요, 사랑, 진짜 사람들 살리자는 거. 살리자. 우리 민족이요, 기름 유출되면 가서 전국에서 버스 대절에 가서 닦습니다. 금모으자 그러면 신혼 그 폐물까지 다 들고 나오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홍익인간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요,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들고 뭐 하고, 지금 광화문, 세종대왕 때 지은 이름인 거 아세요? 광화문이 뭐냐? 양심의 빛으로 백성을 교화하자 해서 광화입니다. 조선시대 빛 그러면요, 도덕의 빛, 양심의 빛이에요. 홍익인간의 빛으로 인류를 변화시키자가 교화입니다. 지금 이 서울에 새겨져 있는 상징만 보셔도 우리는 홍익인간 안 하면 안 되게 생겨먹은 민족이고 나라다. 그리고 사대문에도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근데 북에 정도전 선생님께서 사대문을 잡을 때 북에다가 지자를 안 썼어요. 숙정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덕목에 정숙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조선 왕조가 너무 똑똑해질까 봐 지혜를 뺐다, 정도전이. 그래서 못 견디죠. 이러면 또 못 견디죠. 그래서 숙정 때인가 거기 탕춘 거기 대성 지을 때 홍지문 지었습니다. 홍지문 달았습니다. 거기 상명대 앞에 가면 홍지문이 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크게 하라, 넓게 하라. 홍지문. 그런데 고종 때쯤에 가운데가 없는 걸 못내 불편해하다가 고종 때 이니에이지인데 왜 신이 없냐? 성실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전에 종각에다가 이름을 지었어요. 보신각. 두루 신뢰를 주는 각. 그래서 중심에다가 그 이름 정한 게 보신각. 즉 조선 왕조 전체에 걸쳐서 지은 겁니다. 서울 곳곳에 이니에이지를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모르는 민족이 아니죠. 양심의 오행적인 그 풀이는 뭐냐? 이니에이지 신이다. 이니에이지 신을 잘한다는 게 뭐냐? 결국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양심이고, 고조선부터 내려오던 홍익인간 이념이, 환웅부터 내려오던 사실은 홍익인간 이념이 조선시대에서도 끝없이 선비정신으로 또 추구됐었다. 그래서 제가 왜 선비정신을 굳이 얘기하느냐? 홍익정신과 선비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지금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K문화의 원류다. K문화의 핵심이다. 모범이 될, 본보기가 될 모습이다. 이런 것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강조해봤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또 강조한 거는, 한번 또 이런 기회에 홍익인간 정신을 한번 불태워보자.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요, 큰 소리 좋아합니다. 세계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해야 좀 하고 싶지,
이거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삽시다 이러면 안 하다요.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익 정신의 구현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민족 한 명 한 명이 홍익 인간 이념의 실천자, 계승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홍익 인간의 전사가 되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께 부족한 강의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